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쌈! 자, 오늘의 일심동체 먹방. 너와 나는 하나다. 자, 오늘은 이제 일심동체로 먹는 어떤 음식인가요? 좀 아까 밥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밥 먹은 후에는? 이제 커피 한 잔 때려야죠. 아메리카노. 좋아. 아이스를 드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아이스만 드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저희 셋이 항상 아이스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뭐 사이즈업하고 샷 추가해서 원래 3샷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근데 이제 대장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샷을 이제 6샷. 네, 그렇죠. 이게 6샷. 이게 5컵이지만 양으로는 6샷. 6개 샷입니다. 샷이 이제 6컵.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맛을. 그러니까 이게 에스프레소가 뭐냐면 이제 커피 추출 원액입니다. 원액. 네, 원액. 원두.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함은 이 에스프레소와 물과 얼음이 섞인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통 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이건 조금 들어가는 건데 거의 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거의 사약입니다. 사약. 그렇죠. 네.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일심동체는 제가 운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하고 재현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아, 처음 그 느낌들. 아, 난 에스프레소만 아니면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저기 뭐 일심이야. 네. 나 왜 기냐? 글씨가. 아, 물. 너무 좋으시네. 야. 너무 굉장히 좋으시네. 가운데로 오셔서 에스프레소 많이 드시고요. 네. 이걸 왜 잘 옮기시냐 의문이 되게 많이 드시는데 이제 그 메인이 되는 재료가 가운데 있는 게 좀 보기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저 근데 일단 제일 꿀보직 처음 저 받아봐요. 어, 그러게요. 네. 우와, 이것도 근데 만만치 않아. 다 먹어야 돼.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먹어봅시다. 자, 굳이 이제 원샷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첫 잔은 원샷 아닌가 원래? 샷을 네. 원샷? 원래 첫 잔은 원샷, 그게 원칙이야. 아니 누가 커피 이렇게 시켰어? 저는 일반 아메리카노 먹어도 밤에 심장이 두근두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렘이 많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1500원,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사이즈가 이 정도 된단 말이야. 200ml 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뭐 샷 하나 들어가는 거죠? 보통 샷 하나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총 6잔을 지금 먹는 거예요. 커피 6잔? 네. 와, 저 오늘 심장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터지진 않습니다. 시원하게 좀 먹게 해서. 원래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실 때 첫 입은 많이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헹굽니다, 그리고. 입안을 헹궈요. 가시죠. 주로 헹궈요. 시원하네요. 아. 야, 야, 이 집 원두. 야, 이 집 콜롬비아. 왜 그래요? 입으로 똥 쌌냐? 초콜릿 먹은 거야. 너 혼자 초콜릿 먹고 있어. 우리 커피 먹고 있는데. 오우, 졸지아 커피 같기도 하고 약간. 졸지아? 쓴맛이 어느 정도예요? 쓴맛이 뭐 안 느껴지세요? 아,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아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써하니까? 쓴맛이 일반 블랙 커피 있죠, 그냥. 진한 블랙. 그거 한 뭐 두 잔 정도 그냥 한 방에 마시는 거. 네. 쓴 게 그 혀에 아직 남아있어, 계속. 쓴 게 보약입니다, 원래. 네. 근데 죄송한데, 네. 많이 먹었잖아요. 네. 얼음이 하나밖에 안 나요. 아니, 왠지 너무 안 시원해. 아니, 저기요. 아니, 정수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인데 그냥 아메리카노.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메리카노 먹을 때 마지막에 얼음 남아요 안 남아요? 남는데. 얼음 남잖아요. 얼음 다 먹진 않잖아요 한 잔 먹을 때. 남는데 이만큼 남진 않잖아요. 비율상. 비율상. 그리고 하나 정도 더 이제. 빨리 좀 먹어달라 이거죠. 네. 어차피 근데 그건 아시죠? 아메리카노 다 마신 다음에 뚜껑 따가지고 얼음을 끝까지 다 먹습니다. 그게 괜히. 하진 또 마실 건데요. 첫입 먹고는? 이제부터 약간 찔끔찔끔. 네. 조금씩 뭐 음미하는 겁니다. 이번에 얼음은 먹기 바쁘다. 왜요? 왜요? 아, 들어가야죠 얼음이. 아니 커피 한입 먹을 때마다 얼음 하나씩 드세요? 아, 그 들어가는 거죠. 아니 너무 뜬금없잖아. 갑니다. 어느 정도의 카페인은 약간 집중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됩니다. 세 명에서 6샷 정도는 뭐 보통 사이즈업이 2샷 정도 들어가니까 2샷 정도 먹는 거네요. 그렇죠. 이 집 왜 이렇게 세? 원래 아, 누가 뭐 혼자 6샷 드시는 줄 알겠어요? 혼자 뭐 육값 따는 거 같다? 네. 자, 그래서 반 정도. 아, 왜 이렇게 빨리 마셔요, 형? 저는 약간 이렇게 쭉쭉 마시는 편이라 천천히 마십시다. 아, 그래 좀 음미하시죠. 네. 일단 좀 마실게요. 저는 아까 굉장히 피곤했는데 카페인 섭취해서 그런지 잠이 확 깨네요. 좀 시원하고? 네. 저는 마시다가 덜 시원하다 싶으면 네. 얼음을 굳이 빼먹는 스타일. 아, 정확히 그래요, 저. 저도 그래요. 전 뚜껑을 열어서 빨대로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저 오 이거 아시네. 얼음에 얼음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오오오오시원해이 맛이 있어요. 이 얼음이 이제 커피에 이제 담겨 있다 보면 약간 그 겉에 스며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아시네. 우리 얼음 한입 먹고 네. 커피 한잔 마셔야죠. 또 얼음이 들어가죠 일단. 아니 무슨 커피 마실 때마다 얼음이 들어가 무슨? 아니 이제 들어가죠. 뭐 얼음만 드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아까부터. 먹다 보면 얼음이 녹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좀 더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얼음이 녹으면 이제 얼음 녹으면 살로. 얼음이 녹았어. 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습니다. 와. 근데 웃긴 게 그 질량이 보존되어야 돼. 근데 얼음을 줄지도 않았어. 또 얼음을 얼음이 녹았어. 이제 좀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좀 성립되네요. 자 이제 좀 수다를 많이 떨었으니까 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이제 입이 침이 마. 오케이. 좋아, 한 잔 하죠. 야. 와. 야. 이거 봐봐. 와. 똥가 내 똥가가. 아. 왜?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제안 좀 해주시던데 그냥 한 가지씩 맞고 가다 보면은 루즈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 지금 굉장히 텐션 고텐션에 한번 엮어달라. 역대적으로 일심동 체험하면서 이렇게 텐션이 높았던 적은 없어요. 맞아. 아 이걸 한번 역할을 한번 바꿔달라. 아 저는 시청자분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대변은 화장실 가서 싸시고요. 대변을 자꾸 입으로 싸지 마시고 얼음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얼음 저 얼음은 또 아각 먹는 스타일이라 저도 이제 굉장히 거칠게 씹어 먹습니다. 네. 아다아다 씹어가지고 왜 조금만 먹어볼까요? 주도를 하시네. 좀 느리냐? 속도가? 원래 좀 여유 많이 즐기는 편인가 봐. 여유증이 좀 있어가지고 여유를 좀 많이 즐기는데. 괜찮으세요? 기분이 차가워져가지고 얼음이 안 녹아요 더 이상. 아 어떻게 그럼 역할을 한번 좀.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귀도 안 되고 들으세요? 뭘 들은 거야 방금? 구라칠라 그랬지? 이런 말이 있죠.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먼저 맞는 게 낫다로 알고 있는데 빨리도 맞나 봐요? 빨리 맞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먼저 맞는 게 낫다. 네. 갑니다. 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 쓴 게 약이다. 옛날에 틀린 게 없어요. 옛날 그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적토마. 중국말. 적토마.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바닥에 얼음만 남아있어요. 이 얼음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근데. 원래 카페 마시면 얼음 이런 걸 남아요. 다 먹으라고요? 아무리 뭐. 근데 물은 이제 형 몫이잖아요. 시원하겠다. 우리 모두가 함께 먹는 거예요. 자, 와.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마시니까 오후 일과 시간에 과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좀 이 정도는 그럼 남기기로 하고. 아니, 저 보통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남기기도 해요. 네, 남기기도 하니까. 얼마 안 먹어요. 자, 아무튼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잘 먹었다.